층간책 증정 이제 이벤트를 할 건데 15분에게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와우. 이번에 출판사 측에서 통 크게 또 5명을 더 늘려주셨고 이번에는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건축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볼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하나로 자기가 좀 알고 있으면은 좋을 만한 건축가들을 뭐 국내도 좋고 국외도 좋고 건축가들이 소개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소장님들한테 이제 건축가들 한두 분을 소개시켜 주실 분을 준비 달라 뭐 그렇게 했거든요.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인데 저는 집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읽은 것 중에서는 우리나라 책은 아닌데 아니 책 말고 건축가. 건축가? 다시 생각했네. 생각하고 있어. 아 나 참. 그 나카무라 요시우미 그 사람이 쓴 책이 집을 순례하다, 다시 집을 순례하다 이 두 개의 시리즈가 지금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르꾸르비제나 이런 다양한 유명한 주택들을 답사를 이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떤 스타일의 건축가예요? 일본적인 건축가예요 그냥. 근데 답사를 굉장히 소규모 주택 같은 거 막 하고 뭐 그런 그럴 거예요 아마. 미술대를 나왔네요. 아, 미술대 건축가 무사시노. 싫어하는 타입이다. 주택 전문 건축가라고 알려져 주택 전문 건축가로 돼 있어요. 아 그래?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 사실은 이런 문구가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더 와닿는 단어이긴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단어가 어렵냐면 우리는 주택 전문 건축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지. 건축가면 건축가지예요. 우리가 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만약에 어떤 건물들이다, 주택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 들어가는 작품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거기에 르꾸르비제도 나오고 뭐 루이스 칸도 나오고 그런 주택들을 다 뭐 한국에서 소개시켜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 데서는 사상그룹 선생님들을 뺄 순 없죠. 아우 근데 그분들은 너무 논란 아니야? 아니 지금 이 발언이 되게 고루할 수도 있는데 아주 클래식하게 그분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상그룹이라는 게 건축계에서는 되게 많이 일하는 다 알잖아요. 일반인들은 모를 것 같은데 4월 3일에 그 단체가 학연 지연 이런 거를 떠나서 몇 년도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4월 3일에 결성이 돼서 사상그룹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 그러니까 1세대 그 김수근, 김중건 뭐 이런 시대가 간 다음에 그들의 제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사람 건축의 1세대는 우리나라 근대 김수근, 김중업 김수근, 김중업 뭐 그런 사람들이 건축 1세대 그 전에 일본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의 제자이면서 또 제자가 아니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끼리 그 당시에 좀 막막하다고 해야 되나? 건축이 어디로 가냐 할 때 서로 크리틱 비평하고 아마 답사도 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해외 가는 것도 하고.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시회도 하고 해외 답사도 막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적 공간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김광현 교수님도 거기에 아마 패널 맞아요. 참석해서 사상그룹에 속해 있던 건축가들이 누구가 있죠? 승용상, 뭐, 각재환, 방철린, 이룬 우경국, 백문기 승효상 건축가는 김인철. 다 아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건축계에서는 유명한 이제 김인철 건축가님 있고 그 김인철 건축가가 그거잖아요. 강남의 땡땡이 네. 네. 어반아이브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 건물 보면 아, 이 사람이 이거 한 거 아실 것 같고 사상그룹을 규정하는 게 여러 방식이기 때문에 몇 명이진 않은데 주축으로 여전히 활동하시는 분 이라 그러면 조성용, 김인철, 민현식, 승효상, 백문기, 도창환 뭐 이렇게 우경국 네. 여기까지도 같이 들어오네요. 네. 저는 제가 조금 좋아하고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온 거는 꼬르비제의 작은 집이라고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땅을 그 만나는 것부터가 되게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꼬르비제가 설계를 다 해놓고 그 종이를 도면에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출장 다닐 때마다 이 집에 맞는 땅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만난 땅이 호수 앞에 있는 그 호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앞에 있는 좋은 땅을 만나서 집을 짓게 되었던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피터 줌터라고 해서 스위스의 유명 건축가시고 그리고 재료나 물성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빛을 활용해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시는 그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공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그 상업적인 공간들도 되게 임팩트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건축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상업 쪽에서도
그래서 이래저래 잘 알아두면 이것도 상식이 될 만한 그런 분위기 있는 공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그런 건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피터 줌터 거를 좀 파보시면은 이게 이분이 쓰신 분위기라는 책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 딱 그 눈으로 단편적인 게 진짜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존재로서의 딱 다가서는 그게 빛일 수도 있고 뭐 또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설계도 상업적인 설계를 안 한다고 선언하신 분이고 그래요? 네. 스위스의 발소 온천도 건축가들은 진짜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 설계도 6년 걸리고 한국에서도 마리오 보타가 한 게 있어요. 남양 성모 성지. 거기에 피터 줌터도 들어가요? 거기가 부지가 크거든요. 성지니까 성모 성지의 대성당은 마리오 보타가 한 거고 거기에 또 일부 부속 건물이 있어요. 거기 시작을 한다고 발표 나온 게 3년 됐나 4년 됐나 저희 제 기억 그래요. 그리고 오셔서 절에 가셔서 사찰 체험을 하시고 독특하시군요. 생각해 말하고 보니까 독특하시네. 그래서 이분 그 피터 줌터는 작품 수도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프리츠커를 받으셨고 뭐 교회 예배당 같은 경우도 안에를 그 거푸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 정도의 분위기 이분이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근원적인 막 이런 사유들을 많이 하신 분이어가지고 완전히 좀 우리 단편적으로 이렇다 이렇다 이런 거하고 좀 다르신 정신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이거는 그 만약에 집을 처음 지으시는 분들은 건축으로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그 디자이너의 제품으로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찰스 임스나 아니면 장프루베나 뭐 다른 디자이너들이 지은 집 있잖아요. 가구들이 디자인하기도 하니까 이 부부 건축가가 지은 집은 그거예요. 프리패브 주택이거든요. 임스하우스라고 해서. 요즘에는 집이 그냥 본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세컨하우스처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식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다거나 구성하는 방식들이 그 일반 단단한 집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임스체어가 네. 맞아. 허먼밀러나 네, 이런 맞아요. 가구들. 저는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누가 있나라고 했었을 때 뭐 유현준이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조민석 건축가도 이제 건축계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이번에 거기가 영국에 어디예요? 펜타임 갤러리 앞에 펜타임 갤러리 뭐 하여튼 영국이 파빌리온 파빌리온 초대받아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초대받아서 패빌리온이라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지었다가 부술 수 있는 가 건물이라고 임시 건축 그런 거를 해서 진행하셨던 분이고 현진팍? 저요. 현진팍 알면 그래, 돼. 그래, 현진은 현진팍 하면 돼. 우선은 1인자는 현진팍이지. 정리하고. 집에 들어간 차 있고. 한 세 번의 책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패시브하우스 하면 또 현진팍. 패시브 하니까 그분을 먼저 소개, 원래 제일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패시브 건축이라는 걸 저변 확대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최정만 건축가 포용되지만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회장님 네. 종신이세요? 거의 뭐 최고 권위자죠. 그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대체 불가죠. 그만큼 축적하신 네. 분이 없죠. 한국에 와서 처음 뵀는데 그 사이에 놀랍도록 지식과 기술과 실적을 갖고 계신 분이라 저는 건축의 우리나라 표준 기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아시는 분. 저는 그분 이미지가 정광호 대표님은 약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그런 패시브 건축에 대해서 많이 유튜브도 찍으셔가지고 일반 사람도 많이 도움 얻으시던데 거기서. 하여튼 그 컨텐츠는 저희도 많이 참고할 만한 네.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이 많아서 피코네라고 있거든요. 시공 관련돼서 좀 알고 싶으신다 그러면은 피코네 채널 가시면 피코네 치면 되시고 건축 관련된 예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채널 보시면 아 그러려고 뭐 어쩌지 이렇게 비교 설명을 했네. 두 번째는 김창률 소장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에 잡히는 건축가 상담해보시면 설계비도 그렇게 안 비싼 그래서 나만의 건물 집을 짓겠다를 했을 때 김창윤 소장님의 노하우가 꽤 좋죠. 지금은 좀 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초창기 거의 다 단독주택으로만 진행하셨어서 그 다음에 고급주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 분이 전 사실 떠올라요. 서승모, 정수진, 정재현 이 세 명은 독보적인 단독주택
에서는 건축가들이 보기엔 다 각자 자기 개성이 있으신 유명한 건축가들 중에서 가우디는 일반인들도 되게 잘 아실 것 같고 근대 건축하면은 대가라고 해서 빼먹을 수 없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잖아요. 루꼬르뷔제. 그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분을 모르고는 이제 건축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 르꼬르뷔제는 건축의 아버지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서 르꼬르뷔제를 나 때도 막 선생님들이 르꼬르뷔제 알아야 돼 계속 그러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왜 그 사람을 꼭 알아야 돼? 그러면서 안 배웠단 말이지. 근데 독일에 가서 독일은 책 세일을 하면 프로 세일 뭐 이런 게 아니라 10% 가격으로 팔아. 어머나. 세컨드도 아닌데? 아니 그냥 걔네들은 떨이식으로 파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가판대 나와 있어. 걔네들이 그냥 5유로, 3유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사진집인데 원래 사진이 더 비싸요. 그림 안 하면 비싼 것 같지만 사진이 더 비싸다고. 사진이 더 얇은 게 있는데 3유로에 파는 거야. 야, 아 이건 사야지. 르꼬르뷔제 내가 너무 싫어하는데 사야지 샀어. 근데 내가 한 작품 빼고 다 하는 거야. 내가 싫다고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업에 있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이미지로는 계속 보는.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이미지로는 본 거지. 영향을 안 받았겠냐 이거지. 받았지.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늪에 그래. 있었구나. 건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르꼬르뷔제가. 그래서 일반인들도 알아두면은 내가 아 또 까먹었어 그 사람. 아니, 가우디. 가우디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람이다. 일단 세 명의 근대 건축 3거장 아무튼 르꼬르뷔제 그 다음에 그 미스 반데로의 그 다음에 프랭크 로드 라이트 이게 세 개를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배워요. 그게 쉬운 문제야. 다음 중 근대 건축가 3거중이 아닌 그래. 사람. 자 그러면 르꼬르뷔제가 언제적 사람인지 우선 좀 이야기 좀 해주실 분요. 1887년부터 1965년이니까 완전히 모더니즘을 산 사람이에요. 모더니스트. 모더니즘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이라고 하니까 1887년이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후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비교가 되는 거. 좀 이따 저희가 책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할 거긴 한데. 초가집 귀하집 시대. 네.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건축을 했고 어떤 업적이 있길래 건축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지. 유니티 다비타시은 아파트도 그렇고 자기가 주장했던 그런 것들도 그렇고 단독주택에서부터 완전히 그 모더니즘 초기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장식적인 건물들이 고딕 성당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클래식하게 지어졌던 거에서 갑자기 하얀 장식이 다 사라지고 그런 거에 극단에 있어서 초창기를 이끌어갔던 사람이니까 그걸 나름대로 우리가 뭘 한다고 건축가들이 함부로 원칙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파이어니어처럼 개척자 같은 느낌으로 해서 그런 원칙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이 미술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입체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되게 시공간적으로 그리는 거죠. 그전에는 정모라 그렸다고 잘 그린 정모라는데 이 사람은 피카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완전 그 격변기에 모더니즘을 정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폴로지를 만드는 건가? 그러면? 원칙. 르꼬르뷔제의 5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근대 건축의 5원칙. 근데 건축 그 전에 이제 뭐가 바뀌냐면 건축의 재료가 바뀌는 상황이 생겨요, 지금. 예전에는 한마디로 생각하면 벽돌하고 돌을 싸서 했다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유리 이제 산업화랑 같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근대 건축의 5원칙도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대 건축으로 가면서 기능주의, 실용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능에 기반된 디자인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을 그은 사람이 이분인 거야. 자기가 말한 5대 원칙을 통해서. 그래서 또 아주 격변이라고 보는 거고 그 전 시대와는 완전 다른 건축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 중간에서 얘기한 게 기술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에서 그 얘기가 사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술 신봉주의자처럼 여기서 쓰잖아. 근데 원칙 중요한 건 내가 빠져야지. 이렇게 체크는 내가 하면 안 돼. 근데 5원칙은 필로티, 옥상정원, 자유로운 인면이랑 자유로운 평면, 수평창 이렇게 다섯 가지. 긴 창. 근데 이 다섯 가지가 이전에는 있을 수 거예요? 없었죠. 벽돌이니까 아치를 만들어서 뭔가 하중을 받치지 않는다. 이게 뻥 뚫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을 긴 창은 말이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조그만하게 뚫어지고 세로로 길게 뚫려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르꼬르뷔제가 만든 기술은 아니거든. 그 시대에 생겨난 것들을 르꼬르뷔제가 그러면 근대 건축이 되려면 이런 원칙이 필요해 라고 선언을 한 거지. 이분이 만든 주택도 있잖아요. 빌라사부아라고. 이걸 또 빼먹을 수 없는데. 5원칙이 다 들어있지 일단. 그 전에 주택을 작업을 할 때 그 다섯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이제 테스트하면서 실험을 하다가 다섯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간 게 사부아 주택. 네.
아, 역사 교수님? 이 정도는 돼야지. 어, 이 정도 레벨은 돼야지. 내가 뒤로 빠졌잖아. 그래서 나는 설계 교수니까. 나는 설계 교수니까. 오케이. 공원 초입부에서 아마 차가 들어올 거예요. 차가 밑에 1층을 한 바퀴를 돌게 돼 있죠. 차고까지 들어가는 그 궤적을 따라서 필로티가 이렇게 들어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으로 이야기했던 수평으로 긴 창, 자유로운 인면이죠 그게. 그 다음에 그 안에 라멘조가 됐으니까, 구조를 담당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뼈대화 됐으니까 자유로운 평면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 옛날 그 성당 같은 건 되게 헤비한, 요만큼 실을 만들기 위해서 까만색이 요만큼 많이 있는 그런 그렇죠. 게 아니고 되게 가볍게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앙에 굉장히 램프가 있어요. 건축적 산책로, 그걸 통해서 옥상 정원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건축적으로나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것들이 이 5번째기 다 가미가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은 집이라고도 알고 있어요. 건축주가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을 한 집으로 알고 있어요. 비세고 뭐. 지금도 사실은 평지붕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힘든데 뭐 중앙에 경사로도 있고. 아, 거기서 아들이 병을 얻어요. 그래 죽었을 거예요. 맞아요. 병을 얻었어요. 뭐라고 해야 돼? 별장이 있어요. 별장. 그러니까 주택 용도는 아니고 이 그 사보아 씨가 별장으로 쓰는 집을 꼬르비전한테 설계를 부탁한 거예요. 그 초록색 잔디밭에서 이제 골프 연습을 하셨겠죠? 봤어? 갑자기 예능 골프. 되게 뜬금없다. 이 지역으로 골프를 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그랬어요? 되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집을 지어보라 라고 했었고, 그래서 지은 집이 꼬르비제랑 그 와이프랑 같이 지은 집이 사보아주택. 주말주택 같은 거. 네, 주말주택 같은 거. 그래서 꼬르비제 막 이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런데 이 집은 되게 잘 지어진 건축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방문을 할 것이다.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건축가의 욕망만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그치, 이야기였던 맞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유용한 얘기, 대화들이죠. 저희가 르꼬르비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책 증정, 르꼬르비제 책 관련돼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대성당이 희었을 때라는 책이거든요. 대성당들이 희었을 때. 대성당들이 희었을 때. 잘 들어봐. 잘 보이게. 그래. 저희가 르꼬르비제 이야기 한다고 그러니까 이 책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선은 읽어본 소감을 간단하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봐 주신다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읽었어요, 이게. 울분을 가지고 쓰셨더라고, 이 책을. 그 시대에 진짜 그 뉴욕과 자기가 그 이제 활동했던 프랑스와의 그 어떤 간극 속에서 엄청난 시대적 고민과 뭐 이걸 통해서 또 기계 문명 이 막 이거에서 막 울분이 막 프랑스나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한 또 이 알기 못한 그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너네가 이게 잘 나가지만 내가 이거야 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와중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책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재밌었어요. 나의 울분의 시기가 겹쳐. 일반 분들이 읽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지명과 사람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읽으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은 건축학 또 학생이나 아니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르꼬르비제를 이제 다 알 건데, 그분이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막 그런 원칙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이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뉴욕이라고 가는데 굉장히 발전된 건데 자기가 한편에서는 생각했던 거잖아. 이게 빛나는 도시여야 되는데 안 빛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랑 프랑스의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고만고만한 빌딩 있고 이제 4, 5층 가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이 실현돼 있는데 교통 체증에 사람들은 막 너무 소모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괴리감을 느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그 여행하는 기간 동안 더 높게 지어라 이런 거잖아. 약간 일기들을 편집해서 그 꼬르비지의 생각의 흐름대로 써져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흐름대로 있는 거. 그렇죠. 그의 생각의 흐름대로 썼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책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한 30권, 35권. 그리고 자기 그 시작을 건축가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문필가라고 작가라고 소개를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들을 전개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아는 그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 예술이나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서 걔네들 좀 파고들어서 보기에 좋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이렇게 후루룩 읽기엔 좀 아까운 책이다. 아, 제가 웬만해서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해야지만 되나? 아, 또 이렇게 막 막 붙이고 막 줄 치고 나 원래 안 그래. 책은 책은 완전히 깨끗하게 보는 거야. 이런 모습 아닌데 현진파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더라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내가 읽었던 포인트인가? 이 사람이 이 어떻게
생각이 비약이 됐지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왔지 라는 생각이 때문에 돌아가게 돼서 좀 체크를 해서 봤고 나도 김성호 선생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 아 이런 대스타가 사실 이게 새로운 도시 돈 많은 도시에 초청을 받아서 자기가 40몇 개 소회에서 발표를 하려다가 20몇 개만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 대단하고 막 20몇 개도. 근데 그런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자기가 새롭게 뭔가를 하고 냈을 때의 그 관료들한테 부딪히는 거 그리고 이때도 당선이 됐는데 상을 못 받고 야 이 결국에는 사람 문제는 똑같구나 돌고 도는구나 다시 또 우리에게도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불변의 것이니까 너무 불평하지 말고 울분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되겠다 라는 좀 편안한 위로를 받았고요 결국에는 긴 얘기를 하다 마지막에 막 그림도 있어서 좀 이해가 쉬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림이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새로운 선언이었을 텐데 그래서 분명히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론은 바뀌고 아까 4.3 때 유효했던 얘기가 지금은 또 일상 얘기하고 또 다시 어디서는 작가주의를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 다시 그러겠구나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또 다시 일상 얘기하고 가로변을 확대하고 이랬다가 다시 이렇게 국제주의 이런 양식들이라든지 시카고 학파라든지 다시 또 부상하나? 그게 또 다시 추정될 수 있나? 그 시기가 도래하나? 이렇게 흥미롭게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이 책은 학생? 들은 읽어보면은 괜찮을 당연히,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미국 역사나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이게 건축가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회가 이런 모습이었고 얘네들은 이렇게 바라봤구나 하는 관점에서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추천한다. 추천한다. 네, 추천한다. 학생들은 읽어보면 좋죠. 좀 다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사무실 초년생이 되겠어. 아, 그치. 그리고 그 건축가의 그 뜨거운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도시를 막 프랑스와 미국을 놓고 그래서 야 그냥 경외감을 약간 느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 있나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책을 15분에게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와우. 자, 신간책 증정 이제 이벤트를 할 건데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10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출판사 측에서 통 크게 또 5명을 더 늘려주셔서 15명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동료 출판사에 감사를 드리고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대성당들이 휘었을 때 책 받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시면은 이분들 중에서 15분을 추첨해서 무작위로 그냥 드리는 걸로 하는데 받고 싶은 이유 뭐 그런 건 사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대성당 쓰시더라. 네, 대성당들이 휘었을 때 책 받고 싶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냥 뭐 쓰셔도 상관없다만 추첨되는 데는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이벤트 기간은 오늘부터 해서 20일까지 20일 자정까지입니다. 추첨되신 분은 21일 오전 10시에 대댓글 추첨되신 분의 대댓글과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12월이 되기 전에 하얀 책 아마 네, 보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저희가 저희 채널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멤버십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니까 이 다음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했으니 작품을 샀나 이런 개념이었다면 그거는 건축가를 욕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그런 식의 그 유명한 건축가 소송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보면은 뭔가 그래서 제가 사실